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에,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이대 왕이 된 다윗이 에,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에 에, 특별한 그런 은총을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다윗은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도 남아 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모든 신하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에는 왕조가 바뀌면 새로운 왕이..." 전에 있던 그 왕족들을 거의 다 참수하거나 귀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관례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왕 선왕인 다윗과 사울왕과의 그 관계는 어디? 원수지간이나 마치였,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긴장하는 걸 이제 그 사울의 집에 살아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참수하거나 어떤 귀양을 보내려고 하는가보다 하고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며마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이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시바가 이제 다윗 왕 앞에 왔어요. 다윗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시바냐? 내 네, 폐하 그러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시바가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다윗이 물으니까 로드발 안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로드발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어 웬만한 사람들이 누가 가서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 버려진 땅인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기 유모가 전쟁터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 저는 자가 됐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아마 이제 자기 할아버지하고 다윗하고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게 저그 국경 아주 끝자락에 있는 변방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로드발이라는 곳에. 거기에 있는 안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신하들에게 이제 그 무비보섯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로디발 안멜의 그어 집에 있는 안멜에 있는 마길의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아마 막 군인들이 왕의 명령이 아주 긴급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갈때 먼지를 일으키면서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변방에 마길의 집에 숨어있던 무비보셋은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게 될때 아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거의 체념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나를 다이당이 데려다가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냈구나 하고 얼마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군인들이 와서 무비보셋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으로 이제 한없이 달리는 거예요. 왕궁이 가까워질수록 아마 이 무비보셋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 공포감은 더해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궁궐의 어전으로 무비보셋 무비 시제 인도함을 받아 다윗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고개를 숙이고 다윗 앞에 절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서 이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위보셋이 감격해서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왕이 다유당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말합니다 사울과 그 온집에 속한 것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하나 그러나 내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시바가 말합니다. 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타이당과 원수되었던 사울의 손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잃어버렸던 토지 기업을 다시 다 되찾고 종들의 섬김을 받으며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여기 보면 다윗당이말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7전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로주겠고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그 다윗왕 앞에 와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자손들이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시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의 자녀는 그 부모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아합의 그 자녀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자녀들은 무비보세처럼 그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자녀들에게 부모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말 수도 있고 화가 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기업이요 태열매는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비오셋이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인 우리로 말며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말 수도 있고 화가 임할 수도 있다 잖아이 무비보 셋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그 아버지인 요나단 때문이라고. 내가 요나단을 일하여 내게 은총을 왜 풀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망하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저주를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것도 없지만은, 부모인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은총을 입고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선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이 임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 그리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이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너무나 광대하신, 놀라우신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러러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보세요. 그온 세상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해 가지고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 자녀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 참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온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 이탈리아 때라는 부대의 백부장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 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는 곳에 파병 나와 있다가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이제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한 가운데 성령이 많고 고넬료와 그 자녀와 온 집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했잖아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라. 그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니다. 그 후손이 강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집에 부와 재물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으로 프린스턴 대학이 있죠. 초대 총장이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후손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누군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 조사할 당시 그 후손이 1394명이었는데 그 1394명 가운데서 대학 총장이 13명이나 대학 교수가 65명,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그 다음에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군 장성이 75명 그리고 큰 도시의 시장이 5명 재무성 감사관이 1명 부통령이 한 명, 나머지는 전부 다돼 목사와 선교사로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요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 그 요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에게 반드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 있겠습니다. 네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내 몸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에게 복이 받을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뭐라고 있어? 요 우리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이거 뭐? 우리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해요. 자, 그게 신명기 2 8장 28장 15절로 네.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또내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내 몸의 소생. 우리 몸의 소생이 몸이 그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자녀들 양과 소와 토지와 소산과 모든 것에 복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우리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토지와 소산에도 다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의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불레세당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며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이 가난안 땅에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가려고 불리세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이 땅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노라고 여러분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법도와 윤례와 규례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우상숭배하면요, 자손의 3, 4대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계명을 지키면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 어떤 자, 여러분이 어떤 조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후손에게, 자자 손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그런 조상, 그런 부모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슴 아픈 분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임하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의 자식 그 후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집을 세우지 못한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를 위해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근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그 이제 다윗이 막 전쟁에서 노획물을 얻으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다 모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그 집을 세운.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고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른 곳에 보면 그런 말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뒤에 보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네가 수안이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네 몸에서 날네시네 자손을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놀라운 부와 귀와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인 것입니다. 1960년대 전주에 지금도 꽤 오래됐죠. 그때 우리나라가 참못살 때였는데 어디 전주 그 전라북도 전주시 외곽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는데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이제 막그 주변이 잡초가 무성하고 폐허처럼 그렇게 이 현장이 버려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문병호라고 하는 한 젊은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어요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보니까 건축을 하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완전히 벌어져 있고 주변이 막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폐허된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가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 건축이 중단된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디를 갔냐면 전주에 지금도 있죠. 예수병원이라고. 예수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예수병원은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그런 병원이에요. 예, 근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그때 선교사님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뭐라 하냐면 내 눈을 하나 팔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눈을 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눈을 팔겠다고. 아,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일이 이제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 너무 이제 병원에서 놀래가지고 원장님이 불렀습니다. 예, 이제 원장님을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왜 당신 이 당신의 눈을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예요. 원장님이 그성교사님이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아, 당신의 그 이 정성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눈 팔지 마라. 우리가 이 건축이 중단된 교회를 건축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건축이 중단된 그 사연을 듣고 감동을 받은 병원 모든 직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병호 집사를 거기에 사찰 집사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 아름다운 미담을 미국의 이제 선교 본부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그 문병호 집사의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1960년대면요 유학하는 것이 얼마 하늘의 별따기야 진짜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제가 아는 그런 어, 목사님 형님이 미국의 LA에서 유명한 그런 뭐 희원도 하고 닥터인데 이분이 어떻게 1960년대 1960, 미국 유학을 갔었냐면은 국가장학금으로 서울대 한 명, 고려대 한 명, 전남대 한명할때 국가장학금으로 갔어요. 그렇게 유학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병욱? 그 집사님의 아들 자녀들을 다 미국에서 데려가지고 가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문명호 집사님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없었을 거예 그런데 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다가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보고 내 눈을 팔아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신의 그런 어떤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고 그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건 사찰 집사를 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이런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했습니까그 부모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그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지금 뭐 드릴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다 후손들도 저주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상극과 영광과 멸류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은요, 이제 목회를 지금 30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전혀 어떤 사람은 헌신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도 안 하고, 그냥 애배만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이익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풀려 기도하고 내 소중함을 드려 봉사하고 나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려서 이 주님의 몸된 교를 세우는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나로말암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근데 로마 군병이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군아발로 찹니다. 예수님이 와,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해가지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얼마냐면은 무게가 100근이에요. 한 60kg 되는 십자가. 그거를 메고 가다가 거꾸로 지고 또 일어나면 거꾸로 지고 계속 그런 거. 근데 아, 이 로마 군병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한 피부가 새카만 건장해 보이는 청년이 그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청년을 잡아와 가지고 네가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가지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광경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이 십자가 그걸 통해서 이분이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 자녀들도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정에 자신에게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을 했으면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문안하는데 뭐라니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가 뭐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퍼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 루퍼와 그의 어머니 이 루퍼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 사도마울이 편지를 보내서 주안의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퍼와 그의 아내인 루퍼의 어머니인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루퍼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고 사도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루포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동구가 되고 세상의 축복의 동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것 때문에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고 싶지 않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안 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거운 일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지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면 그것이 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베 끝나고 어디 또나 만나면 목사님이 나또뭔 일을 시킬까 모르겠다 하고 눈치 슬슬 보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좀나좀 좀 힘든 일안 시켜주나 그렇게 해야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선대하는 자에게 그 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겠죠. 네,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은 것은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의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왜이 무비보셋이 다윗왕이? 아어 이제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여러분 사우루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요나단이 무비보셋이 아버지인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많이 어려울 때 도와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원수가 됐지만은 그 아버지 요나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무비보세세계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평양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부흥,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이 났던 장대현 교회. 거기서 또 개척한 교회가 산정현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산정현 교회가 유명한 것은 이제 장대현 교회는 부흥으로 유명하고 산정현 교회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때 거기에 단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조만식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그분도 장로이고 또 유계준이라는 그런 장로님 오윤선 이런 세 분의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민족의 지도자요 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그 독립을 할때 아주 헌신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어, 어떤 일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일 가운데 많은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에 때 그때는 조선이죠 우리나라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로부터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왜 일본이 총칼로 억압을 해가지고 목사 면직을 시키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면직을 시키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목사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주거나 그 가족을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은 아주 순사한테 잡혀가서 굉장히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계준 장로님은 어때요?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그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노모와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어그 감시망을 감시를 하고 억압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계준 장노님에게 육남 이녀가 있어요. 근데 이 유계준 장노님은 이제 북한이 공산화됐잖아요. 해방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이 김일성이 산정인 교회를 무슨 공장으로 만든다고 내놓으라고 할때안 내놓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 그 국군이 북진을 할때 공산군이 도망가면서 유계준 장로님을 총살을 해가지고 72세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유계준 장로님이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 김일성과 이런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 할때 자녀들을 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거기서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근데그 육남 이녀가 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선대하고 했던 이육계준 장로님에게 육남 이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냐. 장남 이다 모든 그 아들들이 장로가 됐고 딸들은 권사가 되었어요. 그 장남 육이원은 국립 의료원 원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이남인 육영 장로는 부산 의대 교수. 삼남인 육이서는 병원장. 사남인 육이천은 나중에 서울대 7대 총장인가 그래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남인 유기진은 평양 기독병원에 근무하다가 또 유교 때 포로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장기려 박사와 함께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육남 유기복도 의사입니다. 장녀인 유기옥은 누가병원 서울에 있는 누가병원 원장을 했습니다. 차녀인 유기숙은 약사였는데 숭실대 총장을 했고 여러분 잘 아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이한빈 국무총리의 부인이에요. 2004년도에 그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106명이었는데 전부 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유계준 장로님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요나여나단는 하나님의 기름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무비오셋이이 다리가 저는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원수의 집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모든 기업을 되찾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영광을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임하려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갈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헌신 쓰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무비버스에게, 그 아비로 인하여 그 아들 무비버스에게 이러는 종이만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그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로 또 하나님께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라면 이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왕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고 마셨는데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장차 하늘 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도고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정말 요나단처럼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오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